어쨌든 오늘 공부할 것은 뭐 공부라 그러기보다도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린 대로 네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더 복습하는 셈 치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은 새로운 저것도 오픈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선은 그 사진 찍기에 대한 그 준비가 항상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비디오도 있고 뭐 앞으로 할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진이 가장 중요하고 사진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사진으로서 비디오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복합시킬 수 있는 사진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고 아직도 사진을 완전하게 찍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기의 기본 준비는 첫 번째는 사진기 기계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진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사진 잘 찍었다 뭐다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사진기가 다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진기를 제가 얼만큼 잘 고르나에 따라서 그 사진 찍는 그뭐 실력이랄까 그 작품이 더 빨리 발전하고 또 감동 먹는 시간도 빨리 온것 같아요. 그래야 또 사진에 대한 취미가 더 깊어지니까. 근데 사진을 기껏 찍어놓고 보면은 휴대폰보다 못하다든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 무겁고 큰 카메라 그냥 들고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는 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기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씀은 여러분들이 다 사진기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물론 이제 캐논도 있고 나이콘도 있고 원래 카메라 역사는 나이콘이 제일 앞에서 떴다가 그다음에 캐논한테 뺏겼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소니한테 뺏기고 있어요. 소니가 평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그 소니에 깨우쳤습니다.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소니라는 건 사실 전자제품 회사니까 제가 전자제품을 다루던 사람으로서 소니에 관심이 있어서 소니로 출발했더니 다행히 소니 카메라의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귀포입니다. 예, 인사하세요. 아, 뭐 제주도라 그러면 되는데 꼭 서귀포라 그러셔야 됩니까? 국제도시. 안녕하세요. 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반갑습니다. 우리 저 제가 아이고. 그래도 될까 모르겠네요. 우리 저기 뉴욕에 계셨고 저 우리 방송국에서 이 특급 그 방송 기술자로 계시던 조병모 프란시스코 선생님입니다. 그저 우리 교우시고 그런데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저기 순 안테나들을 쭉 갖다 놓으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아마추어 햄 아시죠? 아마추어 무선사. 예. 예. 저기 우리 저기 안 박사님 들리시나요? 아, 예, 잘 들려요. 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오케이. 거기 그 왜요? 혹시 안 박사님 가상 화면 있습니까? 가상 화면이라도 올리시면은 들어보기. 내가 지금 보자. 아, 예, 여보. 가상 화면 올려보세요. 분명히 뒤에 있습니다. 예, 네, 볼게요. 예. 화면 화면 오른쪽, 보여주세요. 예, 화면 오른쪽 위에 파란 점세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만히 있어. 누르면 거기서 뒷 배경도 바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펑션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프란시스코이 제가 형이라고 해야겠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이제 1절만 하고 이제 나중에. 예,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반가워서 그래요. 아이 참. 예, 저도 이제 35년 동안 뉴욕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 이제 접고 좀 이제 쉬고 싶어서 서귀포로 왔습니다. 너무 예. 좋아요. 지금 바로 위에 계신 분한테 인사드리시죠. 저기 저 라스베가스에 계신 분. 국제적으로 좀 이제 이게 좀 줌을 하시네.
예, thank you very much. 예. 여보, 이게 왜 내가 그게 안 되나? 이거 이걸로 내가 빅터 얼굴이 안 알았어. 나오게 어떻게 하나? 빅터 알았어. 그만 안 나온다기 지금 어떻게? 안 나오면 그냥 제가 나중에 따로 저기 저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나오게 좀 그런데 한번 본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선정하는 게참 중요했다는 거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종류,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 소니나 아이콘, 옴니푸스, 뭐,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카메라도 일반 다른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최신형이 좋아요. 아주 최첨단을 가고 아주 발전돼서 앞에서 가는 기기들이 좋다는 거를, 특히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골동품이나 옛날 걸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앞서가는 게 좋다는 걸 제가 쓰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긴 이야기를, 우리 안 박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 다 드리시고, 네. 예, 자, 안녕히 다, 다, 다른 사람 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문성이 안녕하세요. 예, 뉴저지 계신 우리 안대감님도 계시고, 제주도 계신 분, 라스베가스 계신 분다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것은 우선 그 종류가 많지만 우선은 제가 소니에 적응하다 보니까 소니의 그 발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나중에 D차를 탄 카메라 회사인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제가 감탄을 했고, 최근에 와가지고 모든 고급 카메라가 저걸 뭐라 합니까? 센서. 그러니까 센서라 그래서 그 사진 영상을 받아주는 그 센서의 크기가 보통 20메가에서 25메가 픽셀. 그게 이제 보통 고급 카메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소니에서 치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니 알파 7R3라는 거. 우리가 일반 개인용 카메라로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센서 픽셀을 42메가 픽셀짜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메가 픽셀이 크다는 건뭘 말하는 거냐 하면,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 그 확대한 사진을 크게 확대해도 섬세도가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 물론 우리 비디오로 보고 이제 컴퓨터나 카카오톡으로 보는 사진은 아무리 낮은 거, 예를 들어서 뭐 4메가픽셀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똑딱이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 그런데 이제 크게 프린트하거나 또 크랍이라 그래서 이제 좀 축소식 잘라서 그림을 보게 될 적에는 그 픽셀이 큰게 좋은데, 무려 42메가픽셀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A7R3. 그 다음에 또한 1년인가 채안 돼서 A7R4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는 더 놀라울 일이 벌어졌어요. 62메가픽셀을 장착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세계는 소니가 평정했구나 했는데, 근래 와가지고 A7R5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픽셀 자체는 오히려 낮췄어요. 50메가픽셀로. 그런데 그 안에 AI라는 그걸 펑션 프로그램 메모리 칩을 하나 추가시켰어요. 뭐 AI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예, 그렇죠. AI. 그걸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 한번 artificial, artificial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t라는 그 칩을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초점인데, 그 초점을 보통 오토로 다 맞추게 돼 있는데, 그게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능이 없는 거였을 때도 초점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소니가 가장 초점을 잘 맞추는 기계로 이름을 날렸는데, 새를 찍는 요즘 액션 카메라, 액션 사진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액션 포커스 맞추는 거를 찾게 됐어요. 힘들다 힘들다 컴플레인을 하니까 소니에서 AI 칩을 하나 추가시키면서 완전히 그 소니가 이
카메라 세 개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R5라는 거는 알파7 R5라는 거는 한두달 전에 나왔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달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약한 3,500불 정도인가? 생각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간 비싼 듯 하지만 A1이라는 거 6,500불짜리나 뭐 6,000불짜리에 비교하면 값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나온 카메라는 제가 사용한 거로서는 알파7, R5가 제일 낫다는 거. A1보다, 6,500불짜리 A1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 그거 설명드렸고. 됐습니다. 그걸로,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거. RX10 Mark IV라는 거. R5나 R4, 아까 전 말씀드린 거, 그 카메라들은 뭐냐면, 바디만 그렇게 비싸고, 바디만 그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렌스를 추가시키고 또 무슨 어댑터를 끼우고 이러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카메라 사진에 취미를 붙이다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취미로 하는 분이 있고 이 사진으로 밥을 먹고 사는 아주 전문가가 있고 이런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카메라 종류는 진짜 카메라 전문가들 사진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전문가들 용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좋기는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바디가 뭐 2,500불에서 3,500불, 4,500불 하지만 그다 렌스까지 보태면은 간단하게 뭐 7, 8,000불, 10,000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용으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아마추어 취미용으로 하면서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적극 권하고 싶은 게 RX10 Mark IV라는 게 있습니다. RX10 Mark IV. 제가 이걸 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 이 카메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요. 다시 말해서 렌스가 무려 600mm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600mm 그 렌스도 싸구려 렌스를 넣지 않고 보통 그 컴팩트 카메라는 렌스가 600mm다 그러면 보통 600mm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렌스 크기가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굵기가 요만한 렌스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가죠. 들락날락 하는 거. 그러니까 렌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 전문 그 가도 우리 문 선생님도 전문가가 계시니까 제가 말 조심해야겠지만 아무리 밀리미터가 크고 좋다고 해도 렌스 크기가 적게 되면 그 빛의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 렌스 그 값이 싸면서 600mm 요만한 게 있습니다. 요만한 거 기드락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RX10 Mark IV라는 거는 독일제면서 자이스라고 독일제면서 렌스 크기가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 렌스만큼 아주 커요. 이렇게 넓은 카메라가 렌스가 이만큼 나오게끔 돼 있는 것을 그 컴팩트 카메라에 장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센서는 충분하지 않죠. 20.1, 20.9, 20.9 메가픽셀이니까 25메가픽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보통 고급형 카메라 메가픽셀 사이즈는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장착된 모든 기능은 일반 소니 알파 시리즈에 적합하게끔 다 장착돼 있어요. 초고속 셔터 속도가 있고 초고속 스피드 슈팅도 돼 있고 또 모든 기능이 다돼 있어가지고. 아마추어용, 취미용 카메라지만 프로페셔널만큼 사용해 볼수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실 날은 알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시작의 기본이 우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RX10 Mark IV는 지금 현재 가격이 이게 지금 5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에 나올 적에도 1600불, 1600 얼마, 1700쯤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값이 안 내리고 그대로 1700불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인기가 높으니까 값을 안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비싼 거는 1, 2년만 지나면 뭐 1000불, 2000불씩 막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싸구려 카메라라고 제가 생각하는 RX10 Mark IV는 5년, 6년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값이 1699불, 1700불, 약간 오른 것 같아요. 몇십 불 올라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쓰기에는 저렴하고 이거 하나로 렌즈나 이 모든 기능, 이거 비디오도 잘돼 있습니다. 이거 비디오 찍어보면 기가 막히게 비디오가 나오고 또한 가지는 리모트 컨트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리모트 컨트롤 슈팅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장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취미용이고 이거 하나가 전문가용을 맞먹을 정도로 기능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권하는 거고. 그리고 좀 이왕이면 내가 이왕 카메라 사고 아주 전문가가 돼 보고 싶다. 진짜 좋은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은 A7R5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로는 최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제가 아는 카메라로서는 가장 고급입니다. 물론 이건 전부 다 제가 말하는 건 미러레스입니다. 미러가 없는 거. 철컥철컥 소리 안 나는 거. 자, 여기까지 됐고. 혹시 요 카메라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딱그 한두 분만 짧게 좀 물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보내드린 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사진에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 내가 카메라를 뭐하러 갖고 있는지 좀 어정쩡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뭘 찍을 것인가. 뭐 애들 뭐 돌잔치나 찍어주고, 또 가끔가다 여행가서 뭐 이렇게 하나 찍어주고, 경치가 좋으면 그건 하나 찍어주고, 요번에 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도 한장 찍어주고, 뭐이 정도로 한다면은 이 카메라를 취미로 하게 된 그게 목적 의식이 조금 약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카메라라는 것이 그 필름을 넣어가지고 흑백으로 하다가 칼라로 나왔지만 그 필름 사기도 비싸고 현상도 비싸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카메라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비디오도 뭐 4K 비디오를 찍습니다. 아까 그 싸다는 카메라 RX10 마크4라는 거 4K 비디오를 찍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니까 뭐 카메라 하나 가지고 못 찍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찍어보니까 옆에 사람이 휴대폰으로 뭐 하나 툭탁툭탁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얼핏 보면 그 사람께 오히려 더잘 나왔어요, 사실은. 실제로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진을 많이 보는데 그거 올려놓고 찍어놓고 보면은 셀폰으로 찍은 게 훨씬 더잘 나온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아신다고 치고 제가 리피트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얼핏 보면은 휴대폰으로 찍은 게 훨씬 더잘 보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센서가 조그맣고 렌즈도 조그맣고 그런데 이게 잘 보이는 이유는 이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가지고 어두운 거 밝은 거를 잘 조절해가지고 빛 밝기를 아주 컨트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이나 조그만 화면에다 올려놓고 보면은 이걸로 찍은 게참잘 나왔다는 거. 이걸로 찍은 게 사진이 참잘 나온다, 보인다는 거.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사진을 큰 화면이나 큰 인쇄로 해가지고 봤을 때는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센서가 워낙 좋고 아무리 밝기가 잘 조절돼 있다 그래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섬세도가 없어집니다. 셀폰에서는.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적은 메가픽셀, 뭐 4메가픽셀, 그 똑딱이라는 카메라 요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행 다닐 때 썼던 거. 그게 뭐 4메가, 8메가, 6메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카메라는 카메라예요. 셀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인쇄해가지고 이만한 벽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벽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백그라운드, choose virtual background. 어허. 제가 제 거로 들어갔어. 여기 프로파일 픽처 제가 뒤에 virtual background. 오케이. 뭐 그러면 크로마키 그냥 그따 치본 아직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진을 프린트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카메라로 찍느냐, 휴대폰으로 찍느냐, 뭐 똑같은 건데,
휴대폰으로 찍어댄다. 그래서 여행용이거나 아니면 뭐 일반 그 저걸로 간단한 뭐 아이들 사진을 찍는다든가 조그맣게 프린트하기.